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제목이었고요. 뭐 미리 좀 쪼물딱거려 봤습니다. 24번 잠깐만, 일단 만들어 놓은 것까지 할까? 일단 두 개 하고. 와, 안돼 스탑. 오, 다행이다. 잘려도 돼요? 안 잘려요? 안 잘려. 드라피. 오, 선택 영역. PDF, PDF. 작성 화면. 01. 육모평. 자, 나올 동안 24번 진행할게요. 자, 글의 제목입니다. 자, 일단 뭐 단어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선생님이 하늘색으로 표시했고요. 뭐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자, when people think about the development of cities, rarely do they consider the critical role of vertical transportation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이 think about 할 때죠. The development of cities. 도시의 발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될 때, rarely do they consider. 그들은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The critical role. Important role이죠. Important role. 중요한 역할. 됐습니까? 누구의? Of vertical transportation. 수직적 이동수단의 중요한 역할을 전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선생님이 다 이게 여러분들 생각해서 다 내가 얘기한 적이 있는 것들이야. 됐습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지를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하고 그게 맞으면 됐습니까? 오케이. 아,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게 맞구나 라고 생각하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먼저 쭉 할게요. In fact, 사실은 each day, 매일마다 more than 7 billion elevator journeys are taken in tall buildings all over the world. 오케이. 그래서 뭐 인팩트의 내용상 중요하겠죠. 됐습니까? 매일마다 everyday라는 의미입니다. 매일마다 뭐 이게 10억이니까 10억이니까 곱하기 7만 70억 하면 되겠죠. more than은 뭐 over 하고 같은 뜻입니다. 뭐뭐 이상. 그래서 70억 이상의 elevator journey. journey는 원래 여행이라는 뜻인데 엘리베이터가 이동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0억 이상의 엘리베이터 이동이 are taken, 수동태로서 발생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happen 이 정도로 바꿔 쓰면 되겠죠. happen, occur 이런 것들 있습니까? occur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 많이 만나봤죠. occur 발생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are taken 이라는 수동태로 표현한 겁니다. 전 세계 all over the world에서 in tall buildings, 높은 건물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뭐 70억, 이 지구의 인구가 60억 뭐 조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인구보다 더 많은 횟수의 엘리베이터 이동이 매일매일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통해서 이 필자가 얻고자 하는 건 정말 많이 이용되는구나, 엄청나게 많이 이용되는구나. 그럼 그만큼 많이 이용된다는 만큼 그만큼 크리티컬하단 말이죠. 됐습니까? necessary 하단 말이죠. 그렇죠? fundamental 하단 얘기죠. 맞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efficient vertical transportation can expand our ability to build taller and taller skyscrapers.
그래서 효율적인 수직적인 이동수단이 뭐 해줄 수 있다? 확장시켜 줄 수 있다. 익스팬드 시켜 줄 수 있대. 확장시켜 줄 수 있다. 뭐를 확장시켜 줄 수 있냐면 우리들의 능력을. 우리들의 능력. 오케이. 능력은 능력인데 뭐 할 능력? 점점 더 높은 고층 빌딩들을 To build taller and taller skyscrapers. 됐습니까? 뭐 해설 대충 들어보니까 이번에 문제가 좀 어려웠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군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려웠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좀 쉬운 유형의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온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 수업하면 이 시험 범위 들어간 거 맞죠? 그쵸? 얘는 24번이야. 안 나온 유형 적이 없었어. 그러니까 모의고사 일단 모의고사 들어가죠. 기말고사에. 그쵸? 24번 유형이면 안 들어갈 리 없고요. 뭐 보통 이제 시험 문제 안 들어가는 거는 뭐 도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실용문 안내문 같은 거 포스터라든지 안내문 보고 내용 파악하는 거 정도 이런 것도 빼고는 다 거의 다 들어갑니다. 저 앞에 있는 뭐 글의 의도 편집글 같은 거 뭐 빠질 때 있고 뭐 심경 변화 같은 거 빠질 때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문장으로, 그니까, 왜 이어지는지 우리가 자꾸 봐야죠. 그리고 참, 여러분들한테 내가 분명히 자꾸 얘기했는데, 제발 어느 부분을 꼼꼼히 봐라. 해석을 많이 읽으라 그래서 내가, 그 해설지 보면서, 됐습니까? 뭐, 제가 준 이 좌지문 우해석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가리면서 우리말들을 쭉 하면서 이 얘기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왔다라는 걸 자꾸 생각하는 그런 연습을 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냐 이 효율적인 수직적 이동수단이 우리 그러니까 뭐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냐면은 버티컬 트랜스포테이션. 여기서 얘기한 버티컬 플랜 트랜스포테이션을 대표하는 게 바로 엘리베이터 같은 거죠. 이게 지금 같은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에피션트 엘리베이터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어떤 엘리베이터가 수직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이 수직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뭐 해줄 수 있다? 건물이 점점 더 높아지게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됐습니까? 글을 보았더니 그래 제목 찾기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에서의 역할? Vertical Transportation이 Skyscraper 고층 건물을 만드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얘기하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 딱 나와. 이런 거 딱 생긴 거 딱 봐도 아 뭔가 예를 들고 있구나. 예를 들고 있고 글 쓰는 사람의 뭐 높이기 글의 신빙성 Reliability를 높이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 뭐 프로페서 이런 사람 권위자나 권위자 권위자를 앞세워서 쓴 자신이 쓴 글의 권위를 입증받고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이 앞에서 이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글 쓴 사람이 얘기한 거잖아. 그쵸? 글 쓴 사람이 얘기한 걸 권위자를 등장시켜서 한 번 더 강화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도 분명히 우리가 충분히 내가 뭐 여기 모르는 단어가 있더라도 뭔가 얘기를 쭉 하고 나서 권위자가 나오면 한 번 더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요령이에요. 읽기에서의. 됐습니까? 뭐라 그런지 보겠습니다. Anthony Wood, a professor of architecture at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가 이렇게 긴 게 주어니까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여기에 이렇게 s 붙어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보니까 뭐 이렇게 쭉 돼 있는 거예요. 뭐 어떤 대학교겠죠. 뭐 일리노이 주라는 미국의 주에 있는 뭐 연구소 뭐 기술 연구소겠네. 일리노이주 기술 연구에 있는 뭐 아키텍처 하면 건축을 얘기하죠. 건축.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키텍트란 말인 거죠. 이 사람의 직업이 아키텍트. 이 교수 뭐 건축공학부에 있는 교수가 설명합니다. 뭐 완벽한 문장을 겉만 들었으니까 생략하게 될 거고요. Advances in elevators over the past 20 years are probably the greatest of the advances we have seen in tall buildings. 그래서 이 어떤 교수가 설명하기를 뭐에 있어서의 지난 20년에 걸친 여기에 뭐뭐에 걸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지나간이고요. 지나간 20년에 걸친 엘리베이터의 발달이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대략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가 아니고 이제 급격하게 발달되기 시작한 게 20년쯤 전인 모양이죠. 2000년대 초반부터 엘리베이터가 급격하게 발달했는 모양이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지난 20년에 걸친 엘리베이터의 발달이 are probably 아마도 가장 커다란 진보일 것이라고 했죠. 뭐 진보는 진보인데 어떤 진보? We have seen in tall buildings. 뭐 tall buildings 대신 쓸 수 있는 단어는 skyscrapers죠. 그래서 어디에 고층 건물에서 우리가 봐왔던 가장 커다란 진보일 것이다. 자, 이 문장이 하는 얘기는 뭐냐? 고층 건물이 막 발달을 해왔어. 됐습니까? 건축 기술자들이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를 고민할 거 아니에요. 땅값이 비싸니까 좁은 땅에 높이 올리면 올릴수록 이익이니까. 근데 그 중에서 뭐가 가장 큰 발전이다? 그 고층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이 필요할 건데 그 중에 엘리베이터가 가장 많이 발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자세한 설명 좀 이따 할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for example 떴어요. For example. For example 떴으니까 글은 바뀔 리가 없어. 계속 얘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For example, elevators in the 뭐 제다 타워 뭐 대문자 대문자니까 고유명사겠죠. 대충 해석해도 되겠죠. 뭔가 이름입니다. In 제다 사우디 아라비아 뭐 동네네요. Under construction will reach a height record of 660 meters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under construction의 뜻은 공사 중인 말입니다. 건설 중인 됐습니까? under 어떤 것 하며 어떤 것을 하고 있는 중인 이런 뜻입니다. 건설 중인. 오케이. under repairment 하면 뭐겠어요? under repairment 수리 중인이겠죠. under repairment 수리 중인. under construction 건설 중인. construction이 건설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어지고 있는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현재 지어지고 있는 이 건물 제다 타워가 건물 지어지고 있단 말이야. 사우디아라비아의 뭐 어떤 동네 구미 대구 같은 동네 이름이겠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제다란 동네에 있는 제다 타워 속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뭐 할 거다? 도달하게 될 것이다. 뭐? 높이 기록이죠. 높이 기록. 몇 미터? 660미터라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지금 이제 아직 공사 중인 건물에 있긴 한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긴 아래 위로 높이가 가장 높은 게 몇 미터짜리 엘리베이터다? 660미터짜리 엘리베이터가 곧 완공될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보통 이제 뭐 건물 한 층을 한 3m 정도로 본다면 한 층을 3m 정도로 본다면 이거 나누기 뭐 3으로 이렇게 하면 뭐 한 220층 정도 되겠죠. 220층짜리 건물에 들어가는 엘리베이터 정도. 이거 상업용 건물이니까 뭐 3m보다는 좀 더 높긴 할 거야. 한 층에 뭐 한 4, 5m 되긴 할 건데 어쨌든 뭐 일반 아파트가 3m 정도 되니까 아파트 높이면 220층짜리 아파트에 들어갈 만한 엘리베이터가 세계 신기록을 기록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를 푼다라면 여러분들이 어디쯤에서 선택지를 한번 봐야 되냐면요. 여기에 이 권위자 있죠. 권위자 나오기 직전 문장 이 세 번째 문장까지 어느 정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선택지를 보면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얘기하고 권위자가 나온다는 얘기는 같은 얘기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뭐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서 문제를 푼다 치면 뭐 엘리베이터의 발달에 대해 생각할 때 거의 생각을 안 해. 중요한 역할을 거의 생각 안 한다는 얘기에 대해서 생각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부정적인 입장인 거죠. 간과한다란 얘기죠, 이거. 간과하고 있다. 중요한 역할.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인팩트를 붙였어. 그쵸? 사람들이 간과하는데 거의 생각을 안 하는데 사실은, 와, 70억 번 매일매일 엘리베이터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횟수가 있어. 이랬어. 간과하지 마. 얕잡아 보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얘가 이렇게 큰 역할을 한단 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세 번째 문장. Efficient vertical transit can expand our ability. 능력을 확장시켜준대. 뭐 하기 위한? Taller and taller skyscrapers를 빌드하기 위한.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고 나서 딱 보면 elevators가 bring 한다 buildings를 close to the sky 얘가 답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쵸? 엘리베이터 데려다 둔데 건물들을 어디 가까이? 하늘 가까이로. 그 다음에 the higher you climb the better the view. 이거 이제 일단 사용된 건 더 빈 건 아시겠죠? 더비 해석은 어떻게 한다? 더 누가 뭐뭐 할수록 더 누가 뭐뭐 한다 이거고요. 여기에 이제 네가 위로 올라갈수록 더 경치죠. 경치가 좋아진다라고 얘기하는데 경치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how to construct an elevator cheap and fast. 이거는 이제 뭡니까? 뭐 construct 건설하는 방법이죠.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값싸고 빠르게. 그러니까 자 cheap and fast 이거 있잖아. cheap and fast가 위에 나왔던 어떤 단어의 영영풀이야. 어떤 단어가 내가 하늘색으로 칠한 단어 중에 하나 한 단어의 영영풀이가 cheap and fast입니다. cheap and fast하고 비슷합니다. 똑같진 않지만. 그러니까 값싸고 빠르게. 어쨌든 이거는 엘리베이터를 값싸고 빠르게 만드는 방법인데 엘리베이터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진 않아요. 됐습니까? 엘리베이터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지 엘리베이터 만드는 거에 대한 얘기는 없고요. The function of the ancient and modern city. 그래서 function 하면 이거 뭐 풀이 선생님이 이제 자료 만들다 보니까 functional 이런 단어 이제 슬슬 많이 나오는데 function의 뜻은 기능입니다. 기능. 자 위에 본문에 나왔던 단어 중에 function하고 비슷한 단어는 role이 있었습니다. role. role은 역할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역할이 기능이죠. 이 버튼의 기능이 뭐야? 이 버튼의 역할이 뭐야? 똑같은 질문이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 선택지의 뜻은 뭐 뭐의 고대 그리고 현대 도시의 기능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도시가 무슨 기능을 했는가, 무슨 역할을 했는가, 또 현대 도시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라는 건데 도시의 기능에 대한 고대든 현대든 도시의 펑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The Evolution of Architecture 여기까지는 좋았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좋아. The Evolution of Architecture Evolution 하면 뭡니까? 진화죠. 진화 본문에 나온 단어로서 evolution과 치환될 수 있는 건 advance가 있죠. advance 뭐였어요? 발달이었죠. 발달. 진보. 뭐 여러분들이 evolution, advance 하면 이제 improvement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연달아서 떠올라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좋다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아키텍. 그러니까 뭐의 진화? 건축의 진화, 건축이 뭔가 발달된다는 얘기까지는 좋아. 근데 그 뒤에 땡땡 뒤에 있는 게 틀렸어. Solutions for of population. 뭐에 대한 해결책? 자, population. population은 인구죠, 인구. 근데 앞에 over가 붙었으니까 뭐겠어요? 인구 과잉이겠죠, 인구 과잉. 솔루션 하면 해결책이니까 뭐에 대한 해결책? 인구 과잉에 대한 해결책. 자 그래서 오답으로 고를 만한 선택지가 5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1번하고 5번하고 막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뭐가 답이 안 되게 만드냐면 여기에 오버파퓰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없어. 요 안에 뭐 인구 과잉 이런 얘기 나옵니까? 그쵸? 됐습니까? 그러니까 overpopulation은 이 단어 때문에 나머지는 다 괜찮아. 뭐 evolution of architecture 됐습니까? 그건 좋은데 인구 과잉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인구 과잉을 해결하기 위해서 skyscrapers를 만들죠. 고층 건물들을. 하지만 여기에 overpopulation이 발생했다는 얘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skyscrapers, tall buildings를 건설한다는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1번이 될 거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단어부터 먼저 하면 critical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하고 같은 뜻이다? important하고 같은 뜻이죠. important 됐습니까? 오케이 잠깐만요 이거 저 질문 위에서 잠깐 열까?
나와라. 자, 그래서 크리티컬, 동의어들, 뭐 임포턴트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아 저거 본적 있어라는 것과 제가 중요하게 알아둬야 된다라는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서 잘안 보일 텐데. 일단 크리티컬. 자, 크리티컬. 아, 주의해야 될 거는 일단 크리티컬이 치명적인이란 뜻도 있어. 치명적인. 그러니까 크리티컬이 중요한이란 뜻도 있지만 치명적인. Very dangerous란 뜻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critical이 very dangerous란 뜻인지 아니면 important란 뜻인지도 일단 구분하셔야 되겠고요. 아, 치명적인도 되고 중요한도 되는데 여기선 중요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이란 뜻일 때 significant 알아두셔야죠. significant. critical이 중요한이란 뜻일 때 동의어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고1이니까 알아둘 것 significant. 그 다음에 vital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vital. 그 다음에 essential도 중요하죠. essential. 그 다음에 crucial도 여기 나왔던 것 같고요. crucial. 됐습니까? 요런 단어들은 고등학생들이면 반드시 알아둬야. 그 외에도 뭐 key 같은 단어도 있습니다. key. key도 중요한. 키 롤 하면 뭐 중요한 역할, 키 펑션, 뭐 중요한 기능 뭐 이런 뜻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있고요. 그 다음에 뭐 insignificant 하면 뭔 말인지는 알겠죠? insignificant 하면 중요하지 않은이 되겠죠. significant 앞에 in을 붙이면 중요하지 않은, 별것 아닌 이런 뜻이 됩니다. 반대말 됩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efficient의 뜻은 뭐였습니까? efficient 효율적인이었죠. 효율적인 efficient. 자, 그래서 efficient에 이렇게 해야지 보이겠구나. 이피션트의 동의어 중에 고등학생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요. 일단 이펙티브는 꼭 알아두세요. 이펙티브. 이피션트, 이펙티브. 이펙티브. 그다음에 뭐 유스풀, 헬프풀 이런 것들과 같고요. 뭐 요정도. 이펙티브 에피션트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익스팬드 뭐하다? 확장시키다, 확대하다 라 뜻이었죠. 확장시키다, 확대하다. 자, 익스팬드 같은 경우에는 익스팬드 같은 경우 익스텐드하고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익스텐드. 일단 익스텐드는 길이를 늘리다라는 뜻이야. 이건 길이를 늘리다. 그러니까 2차원적으로 만드는, 2차원적으로 늘리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익스텐드는. 익스팬드는 뭐 약간 뭐 부피가 팽창하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익스텐드 쓸 자리가 있고요. 익스팬드 쓸 자리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익스텐드 있을 때 틀렸다라는 거. 연장하는 게 아니고요. 연장하는 게 아니고 확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익스텐드 쓸 자리인지 익스텐드 쓸 자리인지 구분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같은 말은 일단 지금 이제 얘는 설명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얘랑 같은 말은 일단 enlarge가 있습니다. enlarge. enlarge. 그 다음에 increase.
인크리즈는 많이 만나봤죠. 그 다음에 뭐 develop도 같은 말 될 수 있고요. develop, 뭐 magnify, multiply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네. extend가 올 자리는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advance도 이제 동의어들 한번 쭉 정리해야 되겠죠. advance. 일단 뭐 improvement 이런 게 있다 했죠. 일단 development 있겠죠. advance의 같은 말은 development. 그 다음에 progress. progress 진보. 그 다음에 enhancement. 그 다음에는 뭐 improvement 아까 얘기했죠? improvement improve가 향상시키다 improvement 향상 발달 advance development progress improvement enhancement 동의어들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대말, 반대말은 decline이 있습니다. decline. 이건 퇴보죠. 퇴보. decline. decline입니다. decline. decline. 퇴보. decline. decline. 퇴보. 오케이. 그 다음에 under construction 아까 말씀드렸어요. 건설 중인 이란 뜻이었습니다. under 어떤 것 하면 뭐를 하고 있는 이란 뜻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rarely do they consider 이거 문법이라 했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 이게 뭡니까? 오케이, okay, I haven't met him before. 난 그를 전에 만나본 적 없다죠. 그쵸? 근데 얘를 아니야, 난 만나본 적 없어. 뭐 이렇게 하고 싶다 그랬어. 그쵸? 그럼 일단 이걸 내가 쓰겠죠. 그쵸? 그 다음 뭘 쓰겠어? 이걸 쓰겠죠. 그 다음 뭐 쓰겠어요? 얘를 쓰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쵸? I haven't met him before는 not have I met him before 할 수 있고 그럼 이제 제목 달아줘야죠. 이 제목은 뭐예요? 부정어의 도치죠. 됐습니까? 오케이. 부정어가 도치받을 수 있다. 뭐하기 위해서 도치란 뭐의 일종이라 했습니까? 강조의 일종이라 했죠. 만약에 뭐 여기 이거보다 더 강하게 부정하고 싶으면 이 자리에 이렇게 했겠죠. I have never met him before. 그러면 여기에 이거를 도치시키면 어떻게 된다? Never have I met him before. 절대로 나는 그를 만나본 적이 없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 배우셨죠?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하면 rarely는 뭐였더라? rarely는 seldom이죠. 그쵸? 또 얘는 또 뭐하고 같아요? 하들리하고 같죠? 맞습니까? 얘들 전부 다 우리가 뭐 할 때 배웠어? 빈도부사 할 때 배웠고 다 무슨 뜻이다? 거의 무모하지 않는다. 기억나시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뭐 있다? not 들어있다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rarely가 본문으로 돌아가면 rarely가 지금 앞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뭐였냐면은 we rarely con 아 they rarely consider였단 말이야. 원래 문장은 그들이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표현 they rarely consider였는데 근데 rarely를 도치시키고 싶으니까 앞으로 갔어.
그러면 이 속에 들어 일반 동사 지금 이 속에 들어 있던 두가 앞으로 그래서 끌려 나온 거란 말이야. 됐습니까? 여기 두가 꼭 있어야 되겠죠. 도치를 시키려 그러면. 됐습니까? 여기에 부정어의 도치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어의 도치 뭐 어순 이런 것들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래서 나왔지 참. 징글징글한 거 일단 뭐 만든 데까지 자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 뭐 어떻게 해봤느냐 하면요 뭐 요렇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케이. 뭐 지금은 뭐 제가 글씨가 작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워낙 양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거는 지금은 정답 적으세요. 됐습니까? 그럼 나중에 다시 프린트 해줬을 땐 오케이. 그래서 when people think about the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도시에 뭐를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의 도시에 뭐를 생각해 볼 때? 발달이었죠. development 대신에 advance를 쓸 수 있었죠. 맞습니까? advance development. 뭐 advance 써도 되겠고요. series. 그 다음에 뭐 rarely, seldom, hardly 되겠고 그 다음에 do they consider the critical 그다음에 invaluable, vital role of vertical transportation이었죠. 션즈였나? 뭐 복수형이었나? 뭐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뭐 일단 뭐 critics는 비난, 비평이란 뜻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비난, 비평. 그다음에 frequently는 자주란 뜻입니다. frequently는 자주란 뜻이니까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에 반대되는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n fact each day more than 7 billion elevator journeys가 자 뭐 일어난다란 뜻인데 수동태니까 are 하고 pp형이죠. are taken in tall buildings all over the worl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얼마나 자주 사용되는지를 얘기하는 문장이었다. 그니까 자주 사용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음 문장은 효율적인 수직 이동이 무엇을 가능하게 해주는지를 얘기하는 문장. 그래서 efficient vertical transportation이 can 뭐 해줄 수 있다? can expand 시켜줄 수 있다. our ability는 ability인데 뭐 할? to build 할 무엇을 taller and taller skyscrapers고요. 동의어 해보면 오케이. efficient 효율적인 effective 효율적인 incompetent는 안 되겠죠. competent면 됐을 텐데 됐습니까? competent 효율적인 incompetent 비효율적인 그 다음에 expand 되면 increase 될 거고 그 다음에 contract는 반대말이니까 안 되겠죠. contract 줄이다 감소시키다 decline 하고 같은 말 contract도 지금 이제 반대말들입니다. contract라 같은 경우에 extend도 안 된다 했어요. 길이를 늘리는 게 아니고 확장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ability 능력이니까 그러면 뭐도 되겠다. capability도 되겠죠. 그 다음에 aptitude도 되겠죠. 능력이란 말들입니다. ability, aptitude, capability. 하지만 attitude는 안 될 거. attitude는 태도니까. 됐습니까? aptitude는 능력이지만 attitude는 태도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부분 뭐 거리다. Anthony Wood, a professor of architecture of the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가 explains that 생략이죠. 완벽한 문장 나올 거니까 목적어고
일단 본문에 있는 대로 하면 advances in elevators over the past 20 years. 자, 여기 주어가 advances죠. in부터 시작해서 over the past 20 years는 수식어죠. advances를 꾸며주는 advances랑 어울리는 비동사는 are죠. advances are probably 이렇게 가죠. advances are probably the greatest advances는 advances인데 일단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죠. We have seen in tall buildings. 이렇게 일단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dvances가 되면 enhancement 될 거고 development 될 거고요. declines는 안 되겠죠. 셋에 퇴 보니까 얘는 반대말. 그래서 이 부분 해석이 어떻게 된다? 뭐의 뭐가 지난 20년에 걸친 엘리베이터의 발달. 자, 얘가 주어죠. 얘가 주어인데 복수니까 R 와줘야 된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은 뭐냐? 가장 위대한 발달일 것이다. 발달은 발달인데 어떤 우리가 높은 건물에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봐온이라는, 여기 관계사절이죠. 관계사절. 그쵸? 관계사절이니까 여기에 생략 또는 that 또는, 자, 여기에 the greatest 봤어요. 그쵸? 선행사가 최상급의 수식을 봤죠. 그러면 원래는 which도 될 수도 있었는데 안 하죠. that을 선호하죠. 목적격 관계사라서 생략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계사절은 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되니까 이딴 거 오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the greatest advances 뒤에 있는 녀석은 관계사절인데 그게 목적격이라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문제에서는 생략된 형태고요. 관계사를 넣는다면 the greatest advances가 최상급의 수식을 받은 선행사이기 때문에 that을 선호한다. 그리고 불완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니까 for example, for instance 둘 다 될 거고요. 예를 들어 elevators in 뭐 tower Saudi가 under 뭐 중인 건설 중인이었으니까 under construction이었죠. will reach a height record of 220 meters. 자, 여기서는 이제 뭐 under construction 이란 표현 알아두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reach는 타동사기 때문에 전치사가 있는 형태를 고르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reach는 타동사기 때문에 바로 명사를 목적으로 갖다 붙이면 되지 전치사 같은 거 뭐 reach in 구미 이렇게 안합니다. 그 다음에 여긴 명사가 와야 될 자리지 형용사나 부사가 올 자리가 아니죠. high는 형용사 부사 형태, height는 명사니까 명사를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구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있는 뭐 요런 것도 조심하란 말인 거예요. is가 오면 안 된다는 거. 저 뒤에 뭐 요 뒤에 다음 문제인가 뭐 그런 문제 나왔잖아요. r가 맞냐 is가 맞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advances가 주어니까 이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5 도표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단어는 share, 점유율, estimate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추정하다 라는 뜻입니다. estimate, 추정하다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26번은 이런 글의 종류는 무슨 문이다? 설명문이죠. 설명문. 그쵸? 뭔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와는 달리 주장하는 글과는 달리 뭔가가 뭐 이렇습니다 하지만 있잖아요. 이렇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라는 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however가 들어갈 수는 있어. 못 쓰는 거 아니죠. 설명문 속에. 그러니까 주장문과는 달리 어떤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을 필요로 하고요. 여기에 보니까 뭐 좀 하늘색으로 칠한 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네요. 오케이.
자, 단어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on account of는 뭐하고 같은 말이다? because of하고 같죠. because of, on account of, owing to 뭐 이외에도 같은 말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owing to라든지 due to 이런 것도 있습니다. on account of, because of, owing to, due to 전부 다 뒤에 그냥 명사만 오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 때문에 할 때 씁니다. 그 다음에 native to, 원래 native 뭐 native란 말 뭐 native speaker 이런 거 할 때 만드는데요. native가 여기서는 지금 무슨 뜻으로 쓰이고 있냐,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고구마 원산지가 어디냐 이런 거, 그쵸? 지금 뭐 여기 보면 어떤 식물에 대한 설명글이에요. 식물에 대한 설명글, 식물에 대한 설명글을 나오는데 네이티브가 나오면 원산지가 어디다라는 얘기를 할 때 쓰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commonly 같은 경우에 같은 말이 뭐다? usually죠. usually commonly, usually 일반적으로 보통은 이런 뜻입니다. 이외에도 뭐 normally 같은 거, generally. 아, 이제 여러분들 뭐 고1이니까 generally 좀 만나봤겠네. generally, commonly, usually 빈도부사로서 일반적으로 란 뜻입니다. generally, commonly, usually. 그 다음에 compacted 하면 뭐 원래 compact 하면 뭔가 이렇게 꽉 누른 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꽉 채워진, 뭐 꽉꽉 누른 이런 뜻이야. 뭐 그러면 뭐 여기 뒤에 보면 soil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뭐 단단한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단단한 흙 뭐 이런 거, compacted soil. 오케이. 그 다음에 자 get 하고 나서 일단 어떤 거리를 나타내는 말이 나오고요. get 거리 나오고 above 했으니까 뭐뭐 위로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만큼의 거리로 밖으로 나온다. 됐습니까? 밖으로 튀어나온다. above는 반대말이 뭐예요? above는 반대말이 below죠. 뭐뭐 위로란 뜻이고 뭐뭐 밑으로란 뜻이고요. 뭐뭐 위로, above는 뭐뭐 아래로. 그 다음에 단어는 페이지 좀 넘어가면 stem은 줄기죠. 줄기, 그 다음에 appearance는 look하고 같은 말로써 겉모습이란 뜻이죠. appearance, look. 그 다음에 effect 하면은 효과죠. 효과, 효과. 자, effect는 조심해야 될 게 이제 뭐 몇 번 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affect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얘는 동사로서 영향을 주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펙트가 있어야 될 자리인지 어펙트가 있어야 될 자리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conserve. conserve 하면 뭐 원형은 이렇게 생겼겠죠. conserve, ve 보존하다 라는 뜻으로써 보존하다. 뭐 keep의 의미인데요.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생이니까 keep 뭐 같은 말 keep도 있지만 뭐도 있다, preserve도 있다라는 거 알아주셔야 되겠죠. conserve, preserve, 보존하다, 지키다. keep의 의미입니다. keep, keep something.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moisture는 여러분들 3월 모의고사에도 만나본 적 있고, 그 다음에 그 모의고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가지고 문제까지 냈잖아. moisture가 맞냐, moist가 맞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왔던 거 기억나십니까? 습기란 뜻이죠. 습기. moisture, moist. moisture는 습기라는 명사고 moist는 축축한 이란 뜻의 이거 wet의 뜻이죠. 그러니까 moisture는 명사, moist는 형용사. 됐습니까? 자, 그러면 쭉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lithops네요. lithops are plants that are often called living stones on account of their unique rock-like appearance.
그래서 리톱스는 식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리톱스는 식물, 식물인데 자주 불린대요. 살아있는 돌. 그래서 살아있는 돌이라고 자주 불리는. 뭐 때문에 왜 그렇게 불리는데요? 여기서부터 why에 대한 대답이 시작됐죠. Because of their unique rock-like appearance. 그들의 독특한 돌 같은 외모 때문에. 뭐야? 뭐야? 돌 같은 rock-like appearance 때문에, 돌 같은 겉모습 때문에 살아있는 돌. 그러니까 여기까지 봐도 애들이 이제 뭐 애들이 뭐 돌같이 생겼다. 뭐 rock, 뭐 stone, 뭐 이런 것들 있죠. 비슷한 단어들 됐습니까? Okay, they are native to the deserts of South Africa, but commonly sold in garden centers and nurseries. Okay, 그래서 뭐 리톱스 대신 왔고요. 그래서 원산지, 어디가 원산지다? 남아프리카 사막이 원산지다. 됐습니까? Native to the deserts of South Africa, but 여기에 이제 생략된 거 생각해보면 they are가 생략되고 있죠. They are native, they are commonly sold. 이렇게 됐습니까? 생략은 뭐 지금처럼 이렇게 간단한, 그러니까 이제 뭐 달리 얘기하면 sold가 여기에 sold의 형태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 sell도 아니고 뭐 selling도 아니고. 그러니까 얘가 이 형태 sell이 sold의 형태를 하고 있는 이유를 얘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린다라는 얘기죠. 팔린다, 수동태로 주로 보통 팔린다. 뭐 가든센터, 꽃집이라 하면 되겠죠. 꽃집이나 뭐 nursery, nursery의 원래 뜻은 여러분들 만나본 뜻으로서는 보육원이라는 뜻으로 만나봤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 식물들이 있는 보육원은 종묘원, 뭐 이렇게 하면 되나요? 종묘원, 종묘원 됐습니까? 종묘원으로 쓰였습니다. 원래 많이 쓰이는 단어의 뜻은 뭔데? 보육원인데. 됐습니까? 어린 아기들이 있는 보육원이죠. 그럼 식물에 대해서 보육원은 뭐가 되겠다? 종묘원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Litops grow well. 자 이제 뭐 뭐를 얘기하는지 딱 보면 아 뭐 생장 환경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죠. 지금 생장 환경 어떻게 하면 잘 자라는지. 잘 자란다. In compacted sandy oil. 그래서 뭐 단단한 아주 탁탁 다져진 모래가 많은 그런 흙에서. 됐습니까? 단단한 모래 흙에서 잘 자란대요. 그 다음에 with little water and extreme hot weathers. 그래서 뭐와 함께 거의 물이 없고 그리고 극단적으로, extreme의 뜻은 극단적인 이란 뜻입니다. 극단적인 더운 온도. extreme, 극단적인. 모르면 뭐 알아두세요. 극단적인, 극단적인, 극도로 더운 온도에서. 오케이. 자, rarely 또 나오고 있죠? 그쵸, rarely. 그니까, rarely getting more than one inch above the soil surface. 를 거의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거의 안 한다라는 말을 레얼리가 해주는 거예요. 레얼리가 이런 일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litops are small plants. litops는 뭐다? 작은 식물이다. 됐습니까? 거의 뭐뭐하지 않는 거의 1인치 이상 토양 표면 위로 올라오지 않는. 됐습니까? 1인치 하면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손가락 한마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들 키가 식물이 작은 식물이라고 그래놓고 어느 정도 작은지 여기에 레얼리부터 시작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뭐 되게 뭐 어려운 말 써놓은 것 같은데 above the ground의 뜻이야. above the ground. 여기에 뭐 토양 표면 이런 말 썼는데요. above the ground의 뜻입니다. 땅 위로. 토양, 지금 써있는 단어의 뜻은 토양 표면 위로란 뜻인데, 뭐, 땅 위로 이 말이에요. 땅 위로. 거의 1인치 이상 올라오는 일이 거의 없는 작은 식물입니다. 됐습니까? 요것도 여기 표시해놔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and usually. 그리고 보통 뭘 가진? 잎사귀가 두 개밖에 없대요. 보통 잎사귀 두 개밖에 없는. and usually 나왔네요. 앞에 commonly 나오더니.
그래서 요 앞문장은 어떤 환경에 잘 자란지 얘기했고, 그 다음 문장, 지금 방금 이 문장은 리톱스에 대해서 뭐하고 있으면 리톱스의 생김새를 뭐하고 있어요? Describe, 묘사하고 있죠. 묘사하는 거. 어떻게 생기네요? 키 엄청 작고요. 땅 위로 1인치 이상 올라오는 일이 거의 없고요. 잎사귀 두 개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설명글을 답죠. 뭐 주장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The thick leaves resemble the clapped in on animal's foot or just a pair of grayish brown stones gathered together. 그래서 이제 잎사귀 몇 개 있는데? 두 개 있는데. 됐습니까?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개 있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 두꺼운 잎사귀들이 resemble 뭐한다? look like의 뜻이죠. resemble 모르면 look like의 뜻이다. 닮았다 라는 뜻이에요. 닮았다. 두꺼운 잎사귀들이 resemble 닮았습니다. 뭐 cleft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cleft라는 단어는 조금 생소하긴 한데 같은 말은 gap입니다. gap 틈이란 뜻이에요. 틈. 오케이. gap 뭐 in on animal's foot or 또는 뭐 just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 이 문장은 가만 보니까 잎사귀의 생김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잎사귀는 또 어떻게 생겼다 됐습니까? 두꺼운 잎들이 동물의 발에 있는 뭐처럼 생 네, 갈라진 틈 발굽이라 하면 되겠네. 발굽 말발굽 있죠. 말은 아, 하나밖에 없어서 뭐 양이나 소 같은 애들 이런 애들 발처럼 생겼다. 자, 리톱스를 여러분한테 실제로 보여주는 게 좋겠네. 뭐 저도 좀 좋아하는 식물인데요. 근데 얘는 좀 키우기가 까다롭다 그러고. 요렇게 생기네. 요렇게. 동물 발바닥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얘들이 리톱스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틈 있죠? 틈. 이 틈을 cleft라는 단어를 써서 쓴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두꺼운 잎들이 뭘 닮았는데 동물 발에 있는 틈처럼 생겼고 틈이나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닮았다 또는 썼네요. 또는 just a pair of grayish brown stone 그냥 한 쌍의 회색 갈색이 도는 뭐 이런 거죠. 회색 갈색 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보이거나 또는 이것처럼 보인다. 약간 회색빛이 도는 갈색 돌처럼 보인다. 한 쌍이라 했죠. 한 쌍. 두 개의 잎사귀니까. 모여 있는, 붙어 있는, 돌 두 개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겁니다. A pair of grayish brown stones gathered together. 됐습니까? 돌멩이처럼 보인다. 뭐, 여러분들 눈에는 뭐, 발굽처럼 보이나요? 돌처럼 보이나요? 식물처럼 보이나요? 뭐 이렇게 보이니까. 됐습니까? 그냥 뭐 약간 뭐 회색 뭐 이런 애들이 약간 회색이죠. 회색 돌 두 개 붙어 있는 건가? 뭐 이렇게 보인다라는 얘기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식물에 대한 설명문. The plants have no true stem and much of the plant is underwater. 그래서 그 식물은 뭐는 없다. 실질적인 줄기는 없다. Have no true stem and much of the plant. 그 식물의 대부분이 어디에 있다? Underground. 자, underground를 앞에 나왔던 표현을 응용해서면 below the soil surface겠죠. Below the soil surface. 됐습니까? 오케이, 땅 밑에 있다. Below the soil surface. Surface라는 표면이었죠. 그 다음에 다음 문장, their appearance has the effect of conserving moisture. 그들의 생김새가 효과를 가지게 된다. 됐습니까? 어떤 효과 of conserving moisture. 수분을 보존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얘들의 생김새가 뭐하기 적합하게 생겼다? 수분을 잘 보존하고 있기를. 됐습니까? 얘가 어디 native to였어? Native to what? 그쵸. Desert of South Africa 였죠. 남아프리카 사막이었잖아요. 그쵸. With a little water 였어. With little water 였어. With little water 였죠. OK.
오케이. 뭐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설명할 거. 뭐 여기에다가 딱 해놓으면 여러분들 보자마자 이거 뭐 할 수, 여기다 이렇게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주격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 가능하죠. 관계대명사 생략. 그 다음에 하나 더 뭐 간단하게 뭐 여기 is 오면 안 된다는 거 얘가 설명해 주죠. 됐습니까? That is 오면 안 된다는 거. 선행사가 plant라는 복수니까 당연히 R가 와줘야 되겠고, 뭐 that 대신에 which도 가능하겠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여기 calling이 아닌 건 아시죠? 됐습니까? 여기에 자주 부르는 입니까? 불리는 입니까? 불리는 이니까 여기에 ed형 와야 된다는 점. 됐습니까? often calling 오면 안 되는 거 당연하죠. on account of는 아까도 설명드렸고요. 어떤 것 때문에. 됐습니까? 근데 뭐 여러분들이 막 공부 열심히 한답시고 막 본문 달달달달달 외웠어. 근데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해버리냐면요, 여기를 이렇게 안 놔두고 이렇게 안 놔두고 어떻게 하는 순간 they look uniquely, 뭐 유니크도 여기 놓고 싶으면 uniquely로 여기 넣으면 되겠네. like stones라든지 뭐 아니면 rocks 이렇게 고쳐놨다 치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they are unique rock like appearance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을 they uniquely look like stones 라든지 they uniquely look like rocks 이렇게 하면 이때는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야 지금. because 라든지 as 라든지 since가 와야 되겠죠. 'Because they uniquely look like stones' 이렇게 되겠죠. 무슨 문법인지 알죠? 접속사 써야 되느냐 아니면 전치사 써야 되느냐 이 문법이죠. 지금은 이렇게 앞만 길어봤자 이시죠. 주어 동사 없잖아요. 됐습니까?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 대비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they are native to, 뭐 이거는 뭐 문법적으로 설명할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문법적 설명할 거, 뭐 아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만약에 이 자리에 little이 맞냐 아니면 a little이 맞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쵸? 이런 거 했을 때 여기에 이 문장의 해석이 리텁스가 잘 자라는데 어디에서 잘 자라느냐, 달 닫아진 모래 토양에서 잘 자라는데 어떻게 거의 물 없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극단적으로 더운 템퍼러처는 뭐 온도라 기온이라 뜻입니다. 몰랐다 말아주시고요. 템퍼러처 그러니까 거의 물이 없는 환경이란 말이잖아. 거의 물이 없는, 그러니까 지금 물이 있으면 얘한테 뭐 물론 물이 필요하긴 한데 물이 많으면 뿌리가 금방 썩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부정적인 녀석, 부정적인 녀석이 와야 되겠어? 긍정적인 녀석이 와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 자리에 a little 같은 게 와서는 안 된다는 거. 옆에 해석도 보면 뭐 수분이 거의 없는이라고 돼 있잖아. 내 안에 뭐 있다? 내 안에 not 있다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with little 뭐 moist, 아니 moisture 이거 뭐 이거 대신에 뭐 moisture 써도 되는 건 알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자 게링에 대해서 내가 요거를 요 부분 얘가 왜 이렇게 생겼냐, 왜 다른 get이 다른 형태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요렇게 되었냐 라고 물어보면 이 녀석의 문법은 뭐다? 우리가 배운 적이 있는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 오케이. 그래서 분사구문 뭐 어떻게 해석할 때 뭐 애가 되게 귀찮아 가지고 뭘 많이 없앤 거잖아. 뭘 많이 없애고 그 다음에 동사를 ing로 만든 게 분사구문이었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해석이 어떻게 되냐, 리텁스는 작은 식물인데 그리고 그 녀석들은 거의 땅 위로는 1인치 이상 안 올라온다 이 말이잖아. 그쵸? 그러면 지금 뭐 게링 이 부분을 레얼리까지 합쳐서 얘기하면, 레얼리까지 합쳐서 만약에 여기에 학교 선생님이 승근슬쩍 여기다가 뭘 집어넣나? 엔드를 뚝 집어넣나? 그쵸?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and they rarely get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getting이 아니고 뭐가 돼야 돼? get이 돼버려야 돼. and가 여기 나타나는 순간.
그러니까 분사 구분이라는 게 뭐랑 뭐를 없애버리고 접속사랑 주어 없애버리고 동사를 ing 형태로 하는 거잖아. 그쵸? 근데 여기에 and가 들어가는 순간 and가 들어가면 day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잖아. 생략되니까. 그쵸? 그럼 end day getting이야? end day get이야? end day get. 그러니까 여기에 and가 들어갔을 때는 getting이 아니고 뭐로 돼야 된다? get이 돼야 된다라는 거. 지금 분사 구문이기 때문에 getting의 형태입니다. 지금은. 됐습니까? 여기 사용된 문법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면 여기에 사용된 문법은 뭐다? 분사 구문이다. 그래서 형태를 조심해야 되고 만약에 접속사가 나타났을 땐 주어랑 시제를 살펴봐야 되겠죠. 현재 시제니까 그때는 end day rarely get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그런 것도 보이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gathered 뭐 이런 것들 뭐 ing형 아니라는 거 이거 막 누누이 얘기하죠. 돌들이 지들이 야 모여 하면서 gather를 했겠어 아니면 바람이나 뭐 물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gather를 당했겠어. gather를 당했을 거 아니야. 돌들이 막 돌아다닙니까? 아니죠. 그래서 ing형 오면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뭐 이런 거 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심학습에서 이거 아니고 심학습 어디 갔어? 심학습에서 뭐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일단 요런 게 있었고요. 그렇죠? 뭐 이렇게 끊겠죠? 자, 그래서 리톱사 플랜트 일단 여기 있는 대로면 that are였죠. That are often called living stones. 그 다음에 뭐 일단 본문대로 하면 on account of their unique 목같은 rock같은이죠. rock같은 rock-like appearanc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면 일단 여기에 위치 안 될 리 없고요. 됐습니까? 나머지 애들은 될 수가 없죠. 뒤에 비동사가 있는 주격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비동사까지 한꺼번에 that are나 which are를 한꺼번에 생략할 수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is가 아닌 이유도 말씀드렸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돌인데 뭐 이런 형태는 안 됩니다. 어 선생님 alive도 살아있는 이란 뜻이잖아요 라고 말한다면 living도 살아있는 이고 alive도 살아있는 인데 근데 전에 뭔 얘기한 적이 있냐면요 어 나는 동사 되고 싶어 라고만 얘기하는 형용사가 있다 그랬어. 그게 얘입니다. 됐습니까? 얘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안 돼. 그러니까 그는 살아있습니다 이런 얘기할 때는 he is alive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살아있는 물고기 할 때 alive fish 이런 건 안 된다 했었어요. 서술적으로만 사용하는 형용사라서 여기 지금 이제 여기 오는 단어가 살아있는 돌이라서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줘야 되는데 alive는 그런 역할은 못해. 명사를 꾸며주질 못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올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뭐 on account of가 되면 because of 될 거고 owing to 될 거고 due to 될 거고요. 됐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4종 세트입니다. 여기 빠진 건 뭐가 있지? 뭐 다 있네. 그 다음에 they are unique, rock like. 그 다음에 외모란 뜻이니까 appearance도 될 거고 look도 되겠죠. They rock like look. look이 명사로서 외모, 겉모습이란 뜻도 있고 appear는 나타나다는 동사니까 불가능하겠죠. 이 자리엔. 됐습니까? 다음 계속해서 뭐 당연히 they are죠. 리톱스를 잡아와야 되는데 it is로 잡아오진 않겠죠. they are native 토종이다. 원산지가 어디다라고 얘기하는 표현할 때 native to 쓴다 했죠. they are litops are native to the deserts of South Africa but usually commonly. 자 그 다음에 이걸 물어본 이유가 여기에 뭐가 생략됐기 때문에 they are litops are sold죠. 팔리는 거니까 in garden centers and nurseries
너저리가 보육원이 아니고 여기서 식물이니까 종묘원이다 뭐 이런 얘기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 잘 자란다였죠. 어디에서 다져진 에서 그 다음에 물이 거의 없고 엄청나게 극단적으로 더운 온도에서 라는 표현. 그래서 Leaves grow well in compacted sandy soil with little water and extreme hot temperatures. 다른 거 되는 거 있는 거 봤는데 될 리 없고요. 어찌 와야지 어떤 자란다 하는 거 아니죠. 부사 올 자리니까 부사 쓰시고요. 그 다음에 컴팩트 소일이 컴팩트를 한다. 컴팩트 당한다. 컴팩트 당한다. 그 다음에 그리지는 샌디의 반대말입니다. 기름기가 많은 영양분이 풍부한 이런 뜻이에요. 그리지 기름이 풍부한 뭐 비슷한 말로는 오일리 이런 게 있습니다. 오일리 어쨌든 오일리든 그리지든 여기 올 자리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거의 수분이 없고 엄청나게 뜨거운 온도 할 때 전사 윗도 알아주시고 with little water and extreme hot temperatures. 자, 그 다음에 이제 작다고 얘기하고 얼마나 작은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두 개 있다 이거 얘기하는 문장 Leaves are small plants. 그 다음에 본문은 얘를 골랐어. 레알, 그러니까 분사구문 만들어야 되죠. Rarely getting more than an inch. 그 다음에 흙 위로니까 above 위로 above the soil surface and usually with only two leaves. 그리고 commonly, usually, normally, generally, 보통 꼴랑 잎사귀 두 개밖에 없다. 자, 우리 본문은 분사 구문을 하기 위해서 접속사 생략하고 ing 했지만 만약에 요렇게 갈 수도 있다 했죠. and 그 다음에 day 생략하고 and day and day rarely 아이고 get 이렇게 갈 수도 있다 했죠. and they rarely get more than an inch above the soil surface and usually with only two leaves.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부분. 왜 이렇게 안 움직여? 응? 마우스가 왜 갑자기 안 돼? 야! 바빠! 에잉? 막 버티는데? 이씨, 껐다 다. 야, 바쁜데 너랑 이러고 놀 시간 없거든. 그 다음 부분. 그래서 이제 두꺼운 잎사귀들이 닮았다라는 얘기하고 있죠? 갈라진 틈, 동물의 발에. 그쵸? 발 몇 개? 여기 on 있으니까. 그쵸? foot 올지, feet 올지 뭐 생각해놓으면 되겠네요. 또는, 그냥 한 쌍에 약간 회색빛도고 갈색빛도 오는 그러한 돌 모여진 모여진 붙어있는 함정이네요. The thick leaves가 resemble 한다. The clubbed gap split in an animal's on 있으니까 foot 와야 되겠고요. Or just a pair of grayish brown stones gathered together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resemble 되면 look like도 된다 했고요. 뭐 클래프트가 그렇게 중요한 단어는 아닌데 갭이나 스플릿 같은 단어들은 여러분들 익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틈, 갈라진 뭐 틈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트루 스템이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죠. 없고 그리고 대부분이 있다, 땅 속에 있다. The plants have no true stem. 진짜 줄이 없으니까. And much of the plant가 오케이, 뭐 안만 길어봤자 이거 뭐 뻔하게 이시죠. 뭐 이거 왜 울으라고 그랬지? is 됐습니까? 땅 밑에 있으니까 underground below the soil surface. 그다음에 their appearance has the 효과죠. 효과 여기 동사 있는데 또 동사 쓰지 마시고요. effect of preserving, keeping. 그 다음에 여기 사용된 conserving. 그 다음에 니네 학교 나왔던 문제 됐습니까? 명사 월짜리죠. 됐습니까? 형용사 월짜리 아니고요. moisture
어떻습니까? 요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27 안내문 넘어갑니다. 28 안내문 넘어가고요. 29 어법성 판단 문법 문제입니다. 자, 흔히 혹시 이런 건 구분하시죠? 29번 문제하고 30번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됐습니까? 지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9번은 어법적으로 또는 문법적으로 틀린 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30번은 뭐였냐면요, 어색한 걸 찾으라 했으니까 문법적인 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이 단어가 여기 있으니까 전체 글이 이상해지는데 라는 거 찾으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29번 문제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요, 이게 단어가 중요해. 얘는 그래서 이제 이거는 29번은 대놓고 뭐하란 얘기냐면요, 이거 어휘 가지고 어차피 변형문제 모의고사 나오니까 이거 변형문제로 단어를 어려운 것들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휘 가지고 문제를 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문법적으로는 여러분 분석할 테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단어를 먼저 보면 occasions. occasion은 뭐 같은 말이 뭐 같다라기보다 비슷한 게 뭐 opportunities라든지 chances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경우, 뭐 기회, 뭐 사건 뭐 이런 뜻들을 갖고 있습니다. occasion. occur 하고 뭔가 관련성이 있어 보이죠? occur 발생하다. occasion. 그 다음에 이제 observe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observe는 일단 여러분 제일 먼저 고등학교 가서 고등학교 제일 먼저 만나는 뜻은 관찰하다는 뜻으로 제일 먼저 만나봐요. 관찰하다. 근데 얘가 무슨 뜻도 있냐면요, 어떤 법이나 규칙을 준수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어떤 법이나 규칙을 따르다. observe. 됐습니까? 그래서 관찰하단지 준수하단지 문장 속에서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구분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genuine 있죠. genuine. genuine은 뭐 여러분들 쉬운 단어라면 true, real 이런 거죠. true, true, real.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나오는 단어 나왔어. obvious. 그러니까 obvious는 clear하고 같은 말, 분명한, 확실한 이란 뜻입니다. 분명한, 확실한. obvious, 분명한, 확실한. obvious. 그 다음에 insincere는 반대말이 뭐겠다? insincere는 반대말이 sincere겠죠. 그쵸? sincere. sincere는 같은 말이 genuine이죠. genuine. sincere, insincere 말고요. sincere는 같은 말이 genuine이야. 그러니까 insincere는 그러니까 뭔가 insincere는 거짓인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insincere. 거짓인. 참이 아닌. 그 다음에 primarily, primarily는 주로 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주로,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 주로,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 주로,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 주로, primarily. 그 다음에 effect 나왔네요. 뭐 그렇습니까? 영향을 끼치다. effect.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get involved, 이것도 참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get involved. 뭐 보통 뭐 범죄 get involved 이러면 연루되다, 관계가 있다, 관계가 있다 또는 연관이 있다, 연루되다. 뭐 범죄 같은 이런 범죄와 관련된 그런 연루되다 이런 뜻.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get involved. 자, get in,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이 involve라는 단어 자체도 쓸 때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get involved가 연루당하고 관계당하고 연관당하는 거면 involve의 뜻은 그럼 뭐겠다?
연루시키다겠죠. 연루시키다. 연관시키다겠죠. 그러니까 involve 같은 경우에는 involving의 형태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할지 involved의 형태로 있어야 될지 이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면 involved 당하는 거겠죠. get involved. 그러니까 나는 억울하게 당했어요 할 때 I was involved. I got involved in the crime 이런 식으로 be involved in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수고로서 be involved in으로 익히라고 하실 거예요. 어디 어디에 연루되다 할 때 be involved in입니다. get involved in, be involved in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manufacture. manufacture는 뭐야? manufacture는 뭐 간단하게 시작하면 make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 make, create, manufacture 만들어내는 거. 뭐 제조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 제조하다, 만들다. 그다음에 judge. judge가 명사로서는 판사란 뜻이고요. 여긴 동사로 사용돼서 판단을 내리다. 판단하다. 그 다음에 impact on 하면 어디 어디에 충격을 주다. 어디 어디에. 그러니까 impact on이 한 단어로 하면 뭔지 알아요? affect가 되는 거죠. 영향을 끼치는 거니까 impact on affect. 됐습니까? 그 다음에 noticeably 하면은 눈에 띄게 라는 뜻이죠. 눈에 띄게. noticeably 부사입니다. 눈에 띄게. notice가 알아차리다 라는 동사니까 notice 알아차리다, noticeable 알아차릴 수 있는 이란 형용사에다가 ly 붙였으니까 알아차릴 수 있게, 눈에 띄게. 그 다음에 뭐 slightly는 뭐 제가 몇 번 얘기했어. 살짝, 약간 이란 뜻으로 a little, a bit이었죠. slightly, a little, a bit, 살짝, 약간.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휘들 살펴보았고요. 보겠습니다. There have been occasions. 오케이. 이건 현재 완료로 했고 there 뒤에 be 동사니까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다. occasions. 경우들이 있어 왔다. 됐습니까? 자, 문법 제목은 뭐?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가 맞냐라는 거죠. 전사 플러스 관계사. 뭐 이거 말할 때 뭐 얘가 뭐 두 문장 분리할 때 어쩌고 저쩌고 맨날 얘기했던 그거야. 됐습니까? 뭐 달고 들어가니 많이 그겁니다. 자, 그래서 경우는 경우 you have observed. 네가 뭐 해 온? 네가 관찰해 온 경우가 네가 본 적이 있다 이 말이야. 네가 본 적이 여기까지 막 되게 어렵게 역 스마일까지 되게 어렵게 하는데 네가 미소를 본 적이 있다. There have been occasions in which you have observed a smile. 됐습니까? You have seen a smile 이겁니다. 네가 미소를 본 적 있어. And you have sensed it. You have realized it 이 말이죠. You have realized it. You could 참. You could realize it. 뻔하게 뭐가 생략됐겠다? 대시 생략되겠죠. That it was not genuine. 됐습니까? It은 더 smile을 잡아왔죠. 그래서 네가 미소를 본 적 있고 그리고 네가 뭐 한 적 있다? 네가 알아차릴 수 있었던 적이 있다. 그 미소가 진짜가 아니라는 걸. 네가 미소를 보고 아 저거 가짜 미소네 라고 한 occasion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있어 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not genuine 하면 not genuine의 같은 말은 false로 대처할 수 있겠죠. It was false. Not true. 됐습니까? 가짜라는 걸 could realize, could sense.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관계사절이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and하고 you could 사이에 in which가 생략된 거라고 볼 수 있어. And in which you could realize, sens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dentify 한 뭐예요? identify 알아차리다, 신원을 확인하다, 뭐 누군지 알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뭐
뭐 이것도 지금 비슷한 말이 계속 나오는데 바꿔 쓸 수 있는 게 sensing, realizing이죠. identify, sense, realize 비슷한 뜻입니다. 알아차리다. 됐습니까? 그래서 the most obvious way of identifying a genuine smile from an insincere one is that a fake smile primarily only affects the lower half of the face, mainly with the mouth alone. 가장 확실한 방법이래. 그렇죠. 가장 분명한 방법. 뭐 하는 진짜 자 여기에 사용된 구조 잠깐만 얘기하면요. Identify A from B입니다. Identify A from B. Identify A from B 하면 A와 B를 구분하다란 뜻이에요. Identify A from B. A와 B를 구분하다. Identify A from B. 자 그래서 뭐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방법인데 뭐 하기 위한 진짜 미소와 가짜 미소를 구분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번 길어봤자 이시죠. 그래서 여기에 is 아주 예쁘게 와 있고요. 주어가 the most obvious way입니다. 한번 길어봤자 이시죠. 그래서 genuine smile과 insincere smile을 구분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또 겉 만드는 데시죠. 라라라라라 겉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가짜 미소는 주로 오직 영향을 준다. 어디에만? 아래쪽 부분, 아래쪽 절반, 얼굴의 아래쪽 절반. 아래쪽 얼반, 저 아래쪽 절반 하니까 뭐예요? 코 밑으로 이거 있잖아요. 됐습니까? 주로 뭐 입에만 말이죠. 언론 하면 뭐 오직 입에만 말이죠. 오직 입에만 주로 영향을 준다. 됐습니까? 오케이. fake 같은 말이 insincere죠. 그렇죠? insincere. fake insincere. 그러니까 자, 지금 이거 예상 문제 나오는 거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insincere 자리에 sincere냐 insincere냐 fake 자리에 fake냐 true냐 막 섞어 놓는 거야. 그래 놓고 이거 보고 해석하라 그러면 막 머리 터질라 그러겠죠. 알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예상돼요, 얘는. 그러니까 참 거짓이란 단어를 되게 많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와. 뭐 fake도 나오고 sincere도 나오고 genuine도 나오고 true도 나오고 막 이래. 그렇죠? 그거 이제 sincere가 들어 있어야 될 자리에 insincere를 넣어놓는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막 해 놓고 여러분들 막 머리 터지게 만드는 문제. 미친놈들이죠, 그 문제 내는. 니네 학교에 있잖아 그런 사람들. 됐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있고요. 됐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 파악해 두셔야 돼요. 됐습니까? 나쁜 새끼들. 자, 뭐 그런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바로 윗 문장하고 그 밑에 문장 연결시키면 이제 mainly with 뭐 여기 보면 뭐 아래쪽 부분 주로 입만 영향을 준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뭐야 위쪽이죠. 위쪽 lower half 말고 upper half에 있는 건 눈이잖아. 눈. 그렇죠. 위쪽에 있는 눈. 그래서 the eyes don't really get involved. 그래서 눈은 실질적으로 뭐 하지 않는다. 연관이 없다. 됐습니까? 눈은 관계가 없어요. 그니까 뭐에서는 말입니까? 지금 누구 뭐 얘기하는지 알아야 돼. 페이크 스마일 얘기한 건 페이크 스마일. 그니까 페이크 스마일은 어디에만 주로 영향을 주고 아래쪽으로만 눈을 주고 그러니까 입꼬리만 쓱 올라가고 눈은 안 웃는 거 이런 거 가짜 미소. 그니까 눈은 어디에 있어서 페이크 스마일에는 아무 관련성이 없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명령문입니다. 그다음. Take the opportunity. 한번 기회를 잡아보란 말이야. 기회를 한번 가져봐. Take the opportunity. Take the chance. 그러니까 형용사적 용법이죠. 뭐 할? To look in the mirror. 거울을 들여다볼 기회를 해. And 그 다음에 여기 to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이거죠. 그러니까 뭐 할 기회, 볼 기회, 만들 기회. 미소를 만들어 볼 기회. 뭐 하면서 using the lower half your face only. 됐습니까? 뭐 하면서 오직 너의 아래쪽 lower half of your face만 사용해서 됐습니까? 아래쪽만 사용해서 스마일을 manufacture 해볼 기회를 한번 가져보고 거울 쳐다보고
입꼬리만 올리면서 눈은 가만히 있고 입꼬리만 올리면서 manufacture a smile 해볼 opportunity를 한번 가져봐라.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번 만들어봐. fake smile, insincere smile. 됐습니까? 가짜 미소 한번 지워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When you do this, 네가 이렇게 할 때, 됐습니까? Judge, 뭐 해보세요? 한번 판단을 내려보란 말이야. How happy your face really looks. 너의 얼굴이 얼마나 진짜 행복해 보이는지. Is it genuine? 그게 진짜인가? Is the smile 대신 왔겠죠. 됐습니까? Is the smile genuine? 그 미소가 진짜인가요? Is the smile sincere? 이 말이죠. Is the smile real, true? 됐습니까? 그래서 a genuine smile will impact on the muscles and wrinkles around the eyes and less noticeably the skin between the eyebrow and upper lid is lowered slightly with true enjoyment. 그래서 진짜 자 진짜 미소 얘기하고 있어. 됐습니까? 여기다가 however 같은 거 넣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However, 그러나 a genuine smile will impact on 됐습니까? But 여기다 들어가면 좋겠죠. 그러나 진짜 미소는 뭐 할 것이다? 영향을 줄 것이다. Affect 할 것이다. The muscles and wrinkles 뭐와 뭐에게? 근육과 주름들에게. 어디에 있는? Around the eyes 눈 주변에 있는. And less noticeably 그리고 덜 눈에 띄게 는 누구에게도 더 스킨에게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렇게 된 거야. 영향을 끼친다고 했는데 영향 끼치는 거 1번 muscles, 영향 끼치는 거 2번 wrinkles, 영향을 잡 끼치는 게 아니고 영향을 받는 거 1번 근육, 2번 그다음 뭐 주름, 그다음에 3번 피부. 그래서 임팩트 온의 목적은 거야. 아 아니다. 미안. 영향 끼치는 게 아니구나. 여기 쉼표 있고 여기에다가 아, 새로운 주절, 여기 주절이 이제 나오네. 주절이 아니고 또 다른 절. 그리고 여기 뒤에 동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s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덜 눈에 띄게는 the skin is lowered. 그렇죠? 뭐가 어떻게 된다? 피부가 아래쪽으로 내려간대. 됐습니까? 어떻게 살짝 with true enjoyment 뭐와 함께 진정한 기쁨으로. 됐습니까? 여기에 이게 뭐 이거 요거 with 명사잖아. with 명사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요런 의미죠. 그렇죠. truly joyfully 이런 뜻이죠. 진짜 기쁘게 라는 뜻이니까. 됐습니까? so joyfully joyful 하면 즐거운이고요. joyfully 하면 즐겁게 라는 뜻이죠. 이 문장 진짜 미소는 눈 주변에 있는 근육과 주름에게 영향을 줄 것이고 그리고 덜 눈에 띄게는 피부가 진짜 기뻐서 살짝 아래로 내려가. 피부는 피부인데 이제 어떤 피부? 아이브라우, 눈썹이죠. 그렇죠? 눈썹과 위쪽 눈꺼풀. 됐습니까? 눈썹과 위쪽 눈꺼풀 사이에 있는 요 눈두덩이 말하는 거. 눈두덩이 피부가 살짝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살짝 허 하면서 눈 감는 거 이런 거. 됐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막 웃으면서 눈이 감기는 거, 그걸 여기 묘사한 거예요. 됐습니까? The genuine smile can impact on the entire face. 그래서 진짜 미소는 뭐 할 수 있다? Affect 할 수 있다. Impact on 할 수 있다. 누구에게? 전체 얼굴에게. 얼굴 전체에 영향을 준다. 진짜 미소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문법적인 거 보고 전체적인 거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거 좀 몇 번 안 보고 봤네. 자, 그래서 문법적인 부분 in which가 맞냐라고 물어봤을 때 늘 얘기하죠. 오케이. 이거 원래 문장 어디 있어? 원래 문장 쓰는 게 어디다가 갖다 처박아 놨나? 이거야. 에이야야야야. 심화학습은 다 내가 두드려
붙여놨고. 아, 여기 있었나? 응? 응? 뭐야, 뭐야? 이거 왜 나와? 또 말고. 아, 그래. 설명하기 위해서. 몇 번이었냐? 아, 닭대가리. 27번, 29번이었구나. 29에서, 에이, 참네. 자, 인위치가 맞는 거 증명하려고 선생님이 자꾸 문장을 찾아요. 뭐 하고 싶단 말이야, 지금 니들한테. 두 문장으로 분리시키는 거 보여주고 싶단 말인 거죠, 뭐.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맞는 이유, 두 문장 분리했을 때, 누가, occasions가, 그니까, 여기다가 이제 딱 마침표를 하겠단 말이야. 됐습니까? 마침표를 하고, 그러면 얘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라는 문법이라면 얘가 이 문장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in이 있는 상태로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걸 증명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있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다가 경우들 이란 말을 넣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 무엇입니까? 언제입니까? 그쵸? 언제로서 들어가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필요한 거예요. 얘가 이제 사라질 거야. 그쵸? 그러면 이제 in이 있는 상태에서 뭐 the occasions in the occasions가 될 수밖에 없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아까 전에 봤던 그냥 위치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반드시 in이 있어줘야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문법이 얘를 그럼 뭐로 바꿨을 수도 있다? where로 바꿨을 수도 있다라는 관계부사 문법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where you have observed.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좀 더 얘기하면 뭐 나는 관계사 꼭 쓰고 싶어. 알겠어? 그러면 여기에 in을 어디로 보내라? 제일 끝으로 보내고 여기에다가 in을 쓰면 여기에다가 in을 쓴다면 그때는 여기다가 뭘 써도 상관없겠다? that을 써도 되고 생략까지도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는 문법의 한 세트였어. 늘 얘기 반복하는. 됐습니까? 예, 그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A와 B를 구분하다 라는 표현에서 tell A from B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 이 자리에 뭐도 되냐면 telling도 돼. telling. 여러분 tell이 흔히 말하다 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는데 구분하다 라는 뜻도 있어. of telling a genius smile from an insect. 그래서 tell A from B도 구분하답니다. 그 다음에 구분하다 하면 여러분 이제 고등학생이면 D로 시작하는 단어 알아둬야 되는데 distinguish인데 ing 붙여야 되니까 distinguishing 이거 곧 나올 거니까 알아두세요. distingu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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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ost obvious way of distinguishing a genius smile from an insect sincere one. 자, 그래서 첫 번째 선택지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맞는지 아니면 그냥 전치사 해야 될지 뭐 해야 될지 그거 물었는데 in the occasions 해야 되니까 맞고요. 그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one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거는 뭐 부정 이 문법은 부정대명사라고 합니다. 문법책에 부정대명사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뭐 문법적인 설명할 때 부정이란 말 자꾸 안 쓰려고 이거 not하고 관계없고요. 그냥 앞에 나왔던 뭘 잡아왔다? 스마일을 잡아왔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identifying from a genius smile from an insincere smile 한 거잖아. 진짜 미소와 가짜 미소를 구분하는 확실한 방법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스마일 잡아오는데 아무 문제 없고요.
그다음 뭐 이 자리에 it 같은 건 될 리가 없습니다. 동일한 게 아니고 종류만 갖고 다른 미소니까 it은 오면 안 된다. 뭐 이런 문법이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에 is도 그렇습니까? 여기에 문장에 뭐 이렇게 엄청나게 주어가 길지만 주어는 the most obvious way라는 녀석이 주어니까 여기에 뭐 is가 맞냐, are가 맞냐 해서 is가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that은 지금 뭐 하는 that이다? 겉 만드는 that이죠. 그런데 겉 만드는 that은 여러분들 계속 생략을 했는데 이 녀석은 생략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겉 만드는 that이 생략하려면 목적어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하고 있냐? 목적어가 아니고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 보어를 하고 있어요. 보어. 그래서 이 녀석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게 문법이라는 게 딱 정해진 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학교 선생님들이 뭐 요즘은 보어도 생략하더라 이렇게 가르치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 전체적으로 진짜 미소와 가짜 미소를 구분하는 확실한 방법은 진짜 미소는 주로 얼굴의 아래쪽 입부분에만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다 를 만들고 있습니다. 것이 바로 차이점이다. 그 다음에 get involved는 참 많이 나오는 거니까 꼭 알아두시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using에 대해서는 요것도 문법 제목은 또 분사구문이에요. 또 분사구문. 분사구문 많이 나오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접속사랑 주어랑 쓰기 싫다 이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분사구문이 하는 여러가지 역할 중에 뭐가 있었냐면 뭐뭐하다라는 표현할 때 뭐뭐하면서 이 부분을 분사구문으로 처리할 수 있었어. 그쵸? he walked 쉼표 singing in the garden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he walked in the garden singing 뭐 이런 거 노래하면서 뭐 했다 뭐 정원을 산책했다 이런 거 뭐뭐 하면서 뭐 했다 할 때 뭐뭐 하면서 뭐 한다 이 표현을 분사구문 ing로 할 수 있다는 그 분사구문입니다. 그러니까 얘 아무 문제가 없어. 왜냐하면 take the opportunity to look in the mirror and to manufacture 그러니까 뭐하고 뭐할 기회를 가져보세요. 거울을 들여다보고 미소를 만들 기회를 가져보세요. 뭐 하면서 너의 얼굴 아래쪽 절반만 사용하면서 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use는 다른 형태가 안 된다는 거. 근데 다른 형태 하고 싶어? 알겠어. 그럼 여기다가 또 뭐 집어 넣어줘? and 넣어줘. 그렇죠? and 넣으면 그때는 and 명령문이잖아. 명령문. 그렇죠? 그러면 주어는 필요 없고 and use 이렇게는 되겠죠. Take the opportunity to look in the mirror and manufacture a smile and use the lower half of your face only. and가 들어가면 접속사 들어가니까 분사구문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명령문 됐습니까? 근데 end가 없어. 그래? 그러면 면서 사용하면서 기회를 한번 가져보세요. 됐습니까? 이렇게 접속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동사의 형태가 막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do this는 약간 뻔하죠. 대동사죠. 뭐 대신 왔냐. 네가 이런 짓을 할 때라는 거니까 네가 이런 짓을 할 때는 뭡니까? When you look in the mirror and manufacture a smile using the lower half of your face only를 잡아왔죠. 그러니까 네가 뭐 하면서 얼굴의 아래쪽 절반만을 사용하면서 거울을 들여다보고 미소를 만들 때 미소를 지어볼 때라는 말 대신 왔어요. 뭐 그 정도는 뭐 따라하고요. 그다음에 자 여기 이제 end하고 is에 주목했는데 뭐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 문장을 잘못 해석할 뻔했었어요. 어떻게 잘못 해석할 뻔했냐면요. 아까 전에 막 이렇게 했어. 자 영향 여기에 뭐 진짜 미소가 영향을 끼치는데 뭐에 영향 끼치고 1번 근육. 2번 미소, 3번 피부 막 이랬는데 여기서 잘못 end 때문에 end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 end는 그냥 impact on의 목적어 두 개를 end로 연결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end 다음에는 다시 주어랑 동사가 튀어나온 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요렇게 연결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 문장 처음 해석할 때 일부러
얘를 나중에 해석했어. Skin is lowered 이렇게. 피부가 내려간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end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아마 문제였죠. 아마 5번 이게 R로 아마 돼 있었던 것 같아. 내가 봤, 전문에 봤을 때. 이 자리에 R가 올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주어가 더 스킨인데 안만 길어봤자 it인데 너는 it are 할래? it is 할래? 이거 물어봤던 문제네요. 됐습니까? 여기 is가 당연하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lower, 어휘적으로 lowered에서 해서 한번 뭐 생각나서 말씀드리면 lowered가 반대말은 그럼 뭐겠다. lowered의 반대말은 lifted겠죠. 내려가는 건 lowered, 올라가는 건 lifted겠죠. lift가 들다인데 수동태로 하면 올려진, lowered, 내려진, lowered, 내려진, lifted, 올라간 이런 것들입니다. 전체적인 내용 파악은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더 오겠어요. 이렇게 할까? 자, 이 문장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 그랬어. 됐습니까? 그래서 경우가 있대. 뭐 하는 경우? 아, 주새끼 저거 가짜 미소 짓네? 그냥 뭐 미소 짓는 척 하네? 라고 하는 걸 눈치챌 때가 있다고 했어. 됐습니까? 그러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뭐 그냥 내가 뭐 어떻게 저게 가짜 미소인지 진짜 미소인지 내가 뭐 설명은 못했지만 우리 다 알고 있잖아.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분명한 방법, genuine smile과 insincere한 smile을 identify하는 확실한 방법은 바로 가짜 미소는 어디에만 affect한다? 아래쪽으로만 영향을 끼친다라는 점이야. 눈은 전혀 연관이 없어. 눈은 그 미소에 참여를 안 해.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한번 뭐 해보라고 하냐면 가짜 미소를 지어보라고 하고 있어. 가짜. 진짜 미소를 지르는 게 아니야. 가짜 미소. 가짜 미소 한번 지어보세요. 됐습니까? 네가 이걸 할 때라면 네가 가짜 미소를 지어볼 때 그래서 네 얼굴이 얼마나 행복하게 보이는지 한번 판단해봐. 진짜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만약에 대답을 하라 그러면 뭐라고 했어? No, it isn't 란 말 넣을 수 있죠. No, it isn't genuine. 됐습니까? 진짜가 아니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however를 넣을만 하겠죠. 그러나 진짜 미소는 muscles, 눈 주변, 여기 눈 주변에, 여기 뭐, around the mouth 있단 거 집어넣으면 말도 안 되는 거야. 진짜 미소에 대해서 얘기하면 눈이 involve 해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뭐, 입 주변에 있는 근육과 뭐, 주름 어쩌고저쩌고 하면 틀린 내용이 되는 거야. 여기는 꼭 눈이 와야 되겠죠. genuine 하자, genuine. 됐습니까? 눈 주변에 있는 근육과 주름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리고 덜 눈에 띄게는 잘 관찰해야 되지만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또 뭐냐 이거 여기다가 이 자리에 more 있단 거 들어가면 안 돼. 됐습니까? less가 맞냐 more가 맞냐 이런 문제 만나본 적 많잖아요. 됐습니까? 덜 눈에 띄게는 피부가 눈두덩이가 살짝 기뻐서 살짝 내려간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전체 얼굴에 genuine. 그러니까 여기에 뭐 genuine이 아니고 뭐 insincere 이딴 단어 집어넣으면 틀리겠죠. fake 이런 단어 넣으면 틀리겠죠. 뭐 real이나 true나 genuine 이런 게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좀 일단 거려 본 거는요 뭐 이런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첫 문장 뭐였냐면 경우가 있다. 됐습니까? 뭐 하는 경우? 관찰하고는, 미소를 관찰하고는 그게 가짜라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있다라는 그런 글이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한번 쭉 달려보면 there,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었으니까 there, 여러 개가 있었으니까 there have been occasions. occasions는 occasions인데 어떤 in the occasions 해야 되니까 일단 본문에 있는 건 in which죠. in which you have 또 나옵니다. 아까 have been 하듯이 have observed a smile and you could sense that it was not genuine. 됐습니까? 그것이 genuine이 아니라는 것을 sense할 수 있었던 적이 occasion들이 있었다.
오케이, 다른 거 가능한 거 보겠습니다. in which가 되면 다른 거 가능한 거 하나도 없네요. 여기는 여기에 만약에 뭐가 있었다면 where가 있었다면 걔는 가능하죠. 하지만 얘는 관계대명사 that은 전치사를 허용하지 않죠. 그리고 that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 끝에다가 in을 집어넣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genuine in 이러면서 끝나는 거죠. It was not genuine in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끝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sense가 되면 realize 되겠죠. 그러니까 sense가 깨닫다 라는 뜻으로 notice도 됩니다. notice 아까 noticeably 나왔죠. You could notice that, realize that, sense that.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란 건 뭘 잡아왔기 때문에 여기에 a smile을 잡아오려면 단수니까 that도 되겠죠. 됐습니까? 가주어, 비인칭 주어 이런 거 아니죠. The smile was not genuine. The smile was not real. The smile was not true. The smile was not 여기에 나온 sincere까지. 됐습니까? false는 반대말이니까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죠. 가장 분명한 방법. 본문에 있는 대로 하면 the most obvious way of identifying. 전치사 뒤에 동명사 ing형 와야 되겠죠. genuine smile from an insincere one. 앞만 길어봤자 the most obvious way가 주어였죠. 그러니까 is 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that, 그 다음에 가짜 미소는 주로 얼굴의 아래쪽으로만 영향을 준다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a fake smile primarily only affect 동사 올 차례죠. 영향 끼친다. the lower half of the face mainly with the eyes only mouth only 입 주위에만 됐습니까? 자 그러면 the most obvious way of identifying a genuine smile from an insincere one is that a fake smile primarily only affects the lower half of the face mainly with the mouth on. 자 obvious가 되면 아까 clear 되죠. 그쵸? 그 다음에 apparent도 되겠죠. apparent도 분명한 확실한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apparent도 만날 기회가 곧 올 거고요. apparently도 곧 만날 거야. 확실하게 라는 접속 부사로 쓰입니다. apparently, apparent, clearly, obscure는 안 됩니다. obscure는 불분명한 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genuine, 뭐 genuine이 맞냐 서로 반대말끼리 짝지 않았습니다. 여기 genuine smile이니까 여기는 insincere, fake, false. 그 다음에 one이 되면 smile도 되겠죠. 그러니까 smile, smile 반복하기 싫을 때 쓰는 게 부정대명사라고 하는 one입니다. it은 될 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that이 맞냐, what이 맞냐, which가 맞냐, 뭐 생략이 맞냐 했을 때 이거 아까 전에 겉 만드는 that이니까 다른 자리 안 되고 겉 만드는 that이면 생략될 때도 있었는데 지금 보호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죠. 겉이 겉이다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짜 미소가 주로 영향 끼친다가 fake smile, false smile 같은 것들. fake, false 되겠죠. 가짜의 fake smile, false smile, primarily only affect. 아까도 얘기했죠. 명사 올 자리가 아니고 동사 올 자리입니다. 영향을 끼친다. impact on도 만나본 적 있어요. impact on. effect. lower half of the face mainly with the mouth only. 됐습니까? 자, 입만 뭐 웃는다. 그 다음에 눈은 연관이 없다 할 차례죠. 눈은 아무 연관이 없어요 할 차례. 아, 얘 왜 자꾸 멈춰버리지? 웃기네. 뭐 이상 있나? 아이씨, 짜증나네. 그래서 the eyes don't really get involved 관련을 맺지 않는다. 그 다음에 거울을 쳐다보면서 가짜 미소를 짓는 기회를 가져오세요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take the opportunity to look in the mirror and manufacture
a smile 면서 using the lower half of your face only. 됐습니까? 오케이, 기회를 가져보라. Take the opportunity, take the chance to look in the mirror. 여기에 이제 to 부정사의 형용사 적용법이죠. 들여다볼 기회, 또 뭐 할 기회, and 만들어 볼 기회였죠. 그러니까 manufacture가 되면 또 뭐도 되겠다. to manufacture도 되겠죠. opportunity to look in and opportunity to manufacture에서 to를 생략해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 학교 선생님이 살짝 미친 척하고 여기에다가 and 넣어놓으면 그때는 답이 use로 가줍니다. and use. 그러니까 and가 없기 때문에 분사구문 하는, 접속사가 없으니까 분사구문, 접속사 있으면 주어를 생략한 시제가 현재 명령문이니까 이렇게 가준다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en you do this가 가리키는 건 네가 make a real smile이야, make a fake smile이야, make a fake smile이죠. make a fake smile. 네가 가짜 미소를 지을 때 판단을 내려보세요. 그 다음에 얼마나 행복한지, 아 너의 얼굴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how happy your face really looks 해야 되죠. 이거 왜냐하면 이거 간접 의문문이죠. Your face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 형태? does가 들어와 있는 형태. 너의 얼굴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뭐 해봐라? judge. 그러면 judge 해봐라 하면 뭐 해봐라? decide 해봐라. 또 뭐 해봐라? conclude 해봐라. 됐습니까? 판단을 내리다, 결론을 짓다 라는 뜻의 단어들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뭐겠다? No, 아, is it genuine이죠. Is it genuine? 진짜디? 그러면 is it sincere도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네가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미소 지을 때였어? 가짜 미소 지을 때였어? 가짜 미소 지을 때니까 답은 No, it isn't genuine 이래야 되겠죠. 진짜가 아니에요. 됐습니까? 뭐 때문에 얘가 안 움직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뭔가 이상이 있다 이거. 아씨, 한참 픽 골랐는데 뭔가 워드가 뭔가 좀 이상이 있네. 아 짜증나. 자꾸 열었다 닫았다 이거.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 여기서부터 돼요. 자, 지금부터 however 여기 넣으려면 넣을 수 있다 그랬어. 그랬습니까? 지금부터 진짜 미소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뭐 눈에 영향 주고 뭐 머리도 뭐 어떻게 된다는 거. 그래서 a genuine smile will impact on affect the muscles and wrinkles around the eyes. and 덜 눈에 띄게는 less noticeably. the skin은 스킨인데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있는 이니까 between A와 B 사이에 between the eyebrow and upper eyelid the skin이 주인공이니까 is lowered slightly with 진정한 즐거움이죠. 가짜 즐거움이 아니고. 그래서 with genuine enjoyment. genuine 되면 true 될 거고 sincere는 되는데 insincere는 안 되겠죠. A genuine smile can impact, affect the entire face. 전체 얼굴에 뭐 한다? 영향을 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늘 배운 부분들 뭐 모의고사는 글에 뭐 난이도도 좀 있고 그렇고 문법적인 것도 많고 외워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늘 얘기하는데 제발 해석을 여러 번 보세요. 해석을 자꾸 보면서 그러면서 여기에 내가 몰랐었던 단어가 뭐였더라, 중요한 문법이 뭐가 들어있었더라, 해석을 보면서 자꾸 떠올리는 훈련을 하세요. 아 여기에 부정대명사가 있었지, 어 여기에 부정어의 도치가 있었지, 아 여기에 분사구문으로 표현되어 있었지 라는 것들을 하셔야지 동사가 이렇게 생겼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